자, 물고기 한 마리 다 찍죠? 자, 금방 되죠? 자, 선생님 실수할 뻔했죠? 붓을 든 손은 절대 들지 마세요. 세우고. 자, 이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도판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하면 되죠? 자, 다 됐는지 한번더 확인하고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상도 이해 먼저 하고 가장 얇은 걸로 한번 사포를 치고 난 다음에 두 번까지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글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글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글자에 보면 여기 위치가 정해져 있죠? 50, 135. 위에서 50, 끝에서 50, 135. 그러면 여기다가 먼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가 아니고요. 이 자로 하면 끝에 5mm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하죠. 이 자를 쓰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세 자를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보세요. 자, 위에서 5cm. 자, 점을 하나 찍고요. 자, 이쪽도 5cm. 여기가 이 글자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게 135입니다. 우리가 지금 적어놨는데 선생님 한번 볼게요. 135가 맞는지. 예, 정확하네요. 이게가 135예요. 여기서 또 5cm. 여기서 135cm. 자, 135mm죠? 135mm. 이 점을 먼저 찍으세요. 이렇게 찍어 놓은 상태에서 여기 여러분들 이 점과 이 점을 정확하게 잡습니다. 자, 이 점, 여기서 이까지 5cm, 여기서 5cm, 여기서 5cm, 135.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마스크 테이프 할 필요 없어요. 여기에 점을 찍으세요. 4등분. 하나, 둘, 셋, 넷. 이제 글자를 박는 거예요. 이게 글자를 박는 거예요. 네. 모서리, 모서리. 꼼꼼히 보세요. 자, 빠진 거 없이 다 됐죠? 그 다음 여기도. 연말을 씁니다, 연말을. 자, 글자에 대한 특강을 선생님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상태로 다 됐는지 보면 이렇게 찍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 놓고요. 이걸 보면서 이럴 때는 이 투명자가 좋습니다. 자, 여기 선 보이죠? 이제 옆에 글자를 비교하면서 선을 긋습니다. 한번씩 볼게요.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동그라미 힘들죠? 여러분들 컴파스 가지고 이렇게 이용하면 되고요. 선생님은 그냥 살 그려볼게요. 동그라미를 여기 연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직선은 자를 대고 연. 여러분들 자, 선생님은 이미 워낙 많이 하니까 선생님 다 압니다. 자, 연, 됐죠? 수직선, 이렇게 쭉 내려오고요. 밑에 수직선. 자, 선생님, 수직선을 지금 긋고 있어요. 이쪽 수직선. 수직선만 먼저 긋습니다. 자, 투명이니까 좀 편하죠, 여러분들. 그 자를 좀, 여러분들, 한 여유 있게 좀 가져가시는 게 선생님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 자, 지금 선생님이 수직만 닦았죠? 그 다음에 수평. 자, 지금 연마 글자 나왔죠?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이제 이 도형, 여러분들 도형, 도형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칠을 하기 전에 밑에 것도 도안을 미리 해놓으세요. 자, 도형은 여기 나와있지만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는 1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선, 이쪽에 선을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점만 찍으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끝에서 55에서 55, 높이는 40. 자, 밑에 기준. 자, 여기는 40, 여기는 55. 점을 한번 찾겠습니다. 자, 이쪽에 폭은 얼마? 55. 점 하나 찍고요. 살짝. 그 다음 여기서 40입니다. 자, 40. 자, 이 점이 현재 뭘 의미하냐? 이 끝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55, 40. 이 끝점. 그러면 위로는 얼마? 그렇죠. 55 가고 150 올라가야 되겠죠? 자, 이걸 보세요. 위로 150 가야 되니까 한 150 이 정도니까 여기에 50이라고 체크하겠습니다. 55. 됐죠? 그 다음에 이 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150이 나와야 됩니다. 밑에서부터 150.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 얹어 놓을게요. 지금 이 점과 이 점을 잡았죠. 그러면 이 점을 끄세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 선포 두께는 하나에 20입니다. 전부 다 20. 그리고 이쪽은 반이니까 얼마예요? 끝까지. 지금 200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200이니까 100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자, 100. 자, 40까지 체크해 놓고요. 40. 자, 40. 여기에 자, 100까지만 가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40, 40. 맞죠? 100까지만 선을 끄면 됩니다. 여기까지 100. 이해하시겠나요? 자, 위에는 얼마까지? 다시 똑같이 이쪽으로 100, 여기는 55. 155 가입이 되어있죠? 여기도 점을 환하게 먼저 찍죠. 155 찍고, 여기서 150이 나오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여기는 100이고, 여기는 얼마? 100이 아닙니다. 이 뒷부분이 10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80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자, 가운데 선을 한번 길게 그릴게요. 여러분들 편하게. 이 점 없죠? 그 다음에 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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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cm. 자, 20, 40, 60. 맞죠? 또 밑에서도 20, 40, 60. 됐나요? 그 다음에 안쪽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20, 40, 60. 20, 40, 60. 40, 60.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에도 20, 40, 60. 여러분들 이해하시겠나요? 자, 이걸 끌 때, 자, 여기를 넘어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계략적으로 이렇게 끊습니다. 연하게. 그 다음에 위에서 얼마? 20. 맞죠? 여기서 20. 이해하시겠죠? 이거를 여기까지 끝까지 꺼줍니다. 또 얼마입니까? 여기서도 또 20 내려와야 되죠. 여기죠? 이해하시겠나요? 또 여기서 20. 어디였죠? 여기 보이나요? 이쪽에 40인 자리. 그렇죠? 이걸 보고 여기에 선을 끄어야 되겠죠. 이 선을 보고 끝까지, 끝까지 꺼줍니다. 또 얼마입니까? 여기서도 또 20 내려와야 되죠. 여기죠? 이해하시겠나요? 또 여기서 20. 어디였죠? 여기 보이나요? 이쪽에 40인 자리. 그렇죠? 이걸 보고 여기에 선을 끄어야 되겠죠. 이 선을 보고 자, 한번 찾아볼게요. 자, 20, 20, 또 20.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여기서 20. 한 번에 다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20, 20. 맞죠? 위에서 20, 20. 여기서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연필을 체크해 주세요. 뭐예요? 여기에 7을 할 부분.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이 수평을 유지하고 그대로 80만 가면 되겠죠? 80까지 끄세요. 됐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얼마 가야 됩니까? 그렇죠. 60만 가면 되죠. 선생님은 반만 해놓고 선 그냥 끄면 되잖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가야 돼요? 얼마? 여러분들 40만 가면 되죠. 여기서 40만. 여기서도 40만. 밑에는 얼마? 60.
밑에 얼마? 80. 자, 이 끝에 선 연결. 끝에서 끝. 그리고 마지막 해야 되는 게 뭐다? 이쪽에 산 칠해보고 X, X 뭐예요? 내가 칠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도형 그리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 글자와 글자 6개 도형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따로 한번 더 강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연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붓은 자 이렇게 좀 작은 붓을 좀 준비하세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두 개만 칠하면 끝입니다. 자, 여러분들 도면 이렇게 문대주죠. 이거를 뒤에다 까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약간 눌리면 하면 되겠죠. 한 번만에 다 되겠죠. 눌려가면서 자, 이제 합격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자, 연. 됐죠? 자, 마. 자,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글자 색이라든지 이런 색은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는 여러분 조색은 개별도 하셔야 돼요. 마. 됐죠? 이게 뭐 글자가 약간 좀 튀어나오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한 개 다 완성하지 마세요. 위에서 그려서 내려오세요. 자, 한번 보세요. 이것 또한 이건 에나멜 흑색이에요. 에나멜 흑색. 그러면 에나멜 시석지를 약간 타야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천천히 절대 흘리면 안 됩니다. 이제까지 여기까지 와서 자, 모서리부터 항상 문제를 했죠. 선생님이 장갑을 좀 많이 가져가랬어요. 자, 이게 끝났죠? 여기 내려오지 말고 이쪽으로 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다 와가지고 번지면 안 되겠죠? 자, 이것도 이렇게 다 내려오지 말고 위에서 채워서 내려옵니다. 한 이 정도 하고 주지만 그 다음에 옆에 또 칠해주고 절대 손에 안 묻게. 자, 이제 이쪽 안쪽이죠. 한번 옆에 도면 한번 보세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급하다고 절대 되는 겁니다. 아직 시간이 이 정도 할 때는 한 5시간 정도, 1시간 정도 남았을 거예요. 빨리 하고 집에 간다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천천히 실수 안 하고 이렇게 한 번씩 한 번 더 꼼꼼히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자신감 가지면서 천천히. 그리고 시간이 투자하다고 절대 뜨지 마세요. 이거 5분만 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긍정적으로. 자, 이제 아래 거부터 다 채우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다 보면 선생님 생각에 딱 선생님 처음이잖아요. 예. 옛날에는 8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정확하게 3시간 반 만에 다 끝냈습니다. 왜? 연습을 많이 했겠죠? 여러분들도 연습 많이 하면 세상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안에는 다 됐습니다. 이제 바깥 부분, 안쪽부터 읽을게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간에 하다가 뭐 사포로 잘못해서 실기를 당해도 그래도 선생님처럼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중간에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기분 뭐 같아도 그냥 끝까지 한번 연습해보세요. 이거 자격증 여러분 신청하는 거 시험 비용도 7만원이나 비싸요.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다? 충분히 연습하고 선생님은 여러분들 이거 합판도 다 만들 테니까 충분히 연습하세요. 자, 아이고, 이제 이것만 하면 합격입니다. 화이팅!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완성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걸 잘 뜯어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거 뜯는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아직 덜 말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한쪽에다가 놓고, 바깥쪽으로 놓고, 이렇게 아래로 향한 상태에서 이렇게 뜯으세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야지 밑에 쓰레기가 다 밖으로 나갑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뜯어야지 깨끗하게 느낍니다. 자, 먼지 하나도 안 묻죠? 자, 지금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이걸 갖다 놓고 처음부터 이미지 트레이닝 시키겠습니다. 어떻게 했다더라, 어떻게 했더라, 이거를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명심해도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울산공주가 화이팅!